전자선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산가요록 전순이 1450년이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8월 이렇게 해서 대초가 익을 무렵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1. 8월 대추가 익을 무렵에 반은 빨갛고 반은 하얀 것으로 한 말 준비한다. 벌레가 먹거나 상하지 않은 것으로 고른다. 2. 정화수 한 동이를 길어다 대추와 같이 항아리에 넣고 단단히 봉한다. 발효되기를 기다려 맛이 좋으면 쓴다. 3. 맑은 것을 다 먹어 떨어지면 또 정화수를 길어다 붓는다. 또다시 초를 다 써도 같은 방법대로 하면 오래도록 전해줄 수 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